스트레스를 만난 의사 안철수 인물 탐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의대 재학 시절 자료를 보니 재학 시절에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과정 저기 학생 때인데요. 예, 의대 전공은 심장 전기 생리학이라고요. 심장 부정맥 연구하는 쪽이었어요. 수술을 하시는? 아니요, 수술은 아니고 실험해서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이었었어요. 사실은 제가 컴퓨터 공부했던 이유가 제가 하는 실험을 더 잘하려고요. 의사로서 더 잘하려면 특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고 어디 잡지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집에 가서 제 컴퓨터를 뒤져봤죠. 그랬더니 제가 한 50장 정도 그때 디스켓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있었는데 석 장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더라고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들 눈에 안 보이니까 세균 검사할 때 현미경 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현미경처럼 속을 들여다보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걸 실제 쓰니까 실제 현미경을 보는 거 아니고요. 예, 프로그램인데 다른 프로그램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거기 보니까 저 모르게 거기다 글씨를 막 써놨더라고요. 컴퓨터 안에다가. 그게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했던 일이거든요. 그때 그 바이러스 글이 뭐라고 적혔는데요? 브레인이라고 적혔었어요. 뇌. 예. 뇌라고만 이런 이상한 글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바이러스가 왜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뭐 이를테면 세상에 다 이렇게 쉽게 보편화됐을 때도 아닌데. 인터넷도 안 될 때 아닙니까? 그게 이제 파키스탄에서 처음 나왔어요. 미국도 아니고. 파키스탄에서 어떤 형제 둘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 둘이서 컴퓨터 가게를 차렸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팔아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판 다음에 전부 불법 복사가 돼가지고 가게가 망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푼돈 모아가지고 복사 가게를 차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사하는 사람들 복수하려고 예. 만든 게 이제 바이러스인 거죠. 그게 이제 그 처음에 바이러스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바이러스 만든 사람 이름, 주소, 집전화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한 거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게 시작부터. 3년 걸렸어요.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손에서 손으로 아마 파키스탄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해서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년 걸렸죠. 그럼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됩니까? 그 바이러스 걸리면? 그 당시에 표현으로 디스켓이 깨졌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88년 당시에 굉장히 많은 디스켓들이 깨졌어요. 그래서 원인을 몰랐죠.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꼭 전철을 타면 깨진대요. 그래서 전철 탈 때마다 쿠킹 오일로 싸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던 시절이죠. 손가락 닿아도 뭐 깨진다는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예, 지문도 마찬가지고요. 예.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없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얼마나 지저분하게 컴퓨터 쓰면 그렇게 바이러스에 옮기냐. 그 뉴스 다 나고 했죠. 그게 이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 사람들. 예, 신문에도 났고요. 맞아요. 근데 하룻밤을 세워가지고 들여다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날 알았던 거죠. 근데 의대인데 그 컴퓨터 때문에 그 기계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아, 네네. 그런 거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전공도 아닌데. 그때 전공을 잘하기 위해서 실험을 잘하기 위해서 기계어 공부를 막 끝냈던 차에 바이러스와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운명적인 만남이.